1차로는 좌회전차로, 2차로는 직진차로입니다. 블박차는 좌회전 신호에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요. 직진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저 앞에 있는 좌회전입니다. 1차로 들어갔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천천히 가고 있죠. 좌회전하려는 순간 저 차가 갑자기 이거 2차로차는 직진차로에 있었어요. 직진차로에서 왼쪽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블박차가 바로 옆에 오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꺾었어요. 블박차로서는 직진차로에서 왼쪽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100% 당신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근데 상대 보험사는 에이, 100%가 어딨어요. 우리 같은 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럴 땐 방어 운전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상대 차가 조금 더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있는 차에 대해서 저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봤어야죠. 이번 사고는 블박차도 방어 운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10%는 잘못이 있습니다. 90대 10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차 보험사는 방어운전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차들끼리는 100대 0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바퀴가 구를 때 100대 0은 없다는 얘기. 그것은 이미 옛날 얘기죠. 구석기 시대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 그때는 블박차는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고 상대차는 내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와서 밀어붙였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판사가 못 봤으니까 그때는 8대 2, 9대 1 이런 얘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에 의해서 전혀 예상도 못했고 갑자기 들을 때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일 때 판사도 아우 제가요 운전을 무척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저도 도저히 못 피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동료 판사들한테 10명한테 물어봤는데요. 10명 다 못 피한대요. 이게 바로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시라면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여기 이때 꺾고 들어오죠. 거리가 한 3-4m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블박차가 상대차를 발견했을 때 빵 또는 브레이크 탁 잡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블박차 입장에서는 좌회전해야 되니까 시선이 자연적으로 왼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미리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른쪽에 A필러가 있습니다. 앞유리와 조성문, 그 문짝을 연결해 주고 그 사이에 새 구조물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좁은 것 같지만 막상 그쪽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차가 들어올 때 미리 알기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내 앞으로 들어온 걸 봤을 때 그때는 늦었죠. 이번 사고 상대차가 만약에 깜빡이를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 그러면 아하 저 차가 차로를 잘못 들어갔고 또는 길을 좀 헷갈려서 직진차로 잘못 들어갔구나. 그러면 깜빡이 켜고 있으니까 내가 좀 양보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차는 방향지시도 켜지 않았고요. 블박차 바로 뒤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만 한 거죠. 자기 생각만. 거기서 유턴을 시도하는 거. 블박차로서는 예상도 못했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곳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직진 좌회전. 유턴에 대한 건 없어요. 유턴은 유턴 가능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유턴 가능한 곳은 유턴 구역선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신호등에 유턴에 대한 얘기가 없을 때는 상시 유턴,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에 방해되지 않게 안전할 때 유턴하면 되는 거고요. 유턴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적신호 시, 좌회전 신호 시 그 신호에 맞춰서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턴 구역선도 없고요. 유턴 표지판도 없고요.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죠.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것. 불법 유턴입니다. 이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요. 불법 유턴 상대가 인정하면 100대 0이죠. 상대가 어디서 꺾고 들어올 걸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0대 0인데요. 신호 위반에 해당될까 봐 나 유턴 안 했다. 나는 좌회전했는데 좌회전을 좀 좁게 핸들을 급하게 꺾은 것이다. 라고 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 유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100대 0이 아니고 상대차 주장대로 90대 10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좌회전을 한다 손치더라도 좌회전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1차로차, 1차로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면요. 2차로차가 좌회전하려면 원을 크게 그려야 되겠죠. 1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에게 방해되지 않게 우선 자기가 잘못 들어왔잖아요. 잘못 들어왔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차로차를 못 보고 갑자기 꺾었다 그러면 내가 있었는데 나를 못 본 거 누가 잘못인가요? 거기 있었던 내가 잘못은 아니죠. 나를 못 본 상대차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봤는데도 나를 무시하고 꺾었다 그러면 그것은 무시한 상대차가 잘못이죠. 무시당한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또 상대가 핸들 조작을 잘못해서 운전 미숙으로 급하게 꺾었다 그러면 운전을 제대로 못한 상대가 잘못이죠. 나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좌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깜빡이 당기고 갑자기 꺾고 들어온 상대방이 불법 유턴이든 또는 좌회전을 급하게 한 것이든 어느 것에 해당되든지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블박차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실 비율은 역시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